Baldur's Gate 3 Steam Deck 한글 패치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무섭지 마세요.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연예대처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유튜브 제 영상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은 일단 웹사이트에서 한글 패치 다운받아야 돼요. 그거는 스팀 덱 브라우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PC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PC로 다운받으면 KDE 커넥터로 그 파일을 스팀 덱으로 보내야 돼요. 스팀 덱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일단 데스크톱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다운받는 파일 찾아야 돼요. 스팀 덱에서 이 zip 파일 그냥 열어야 돼요. zip 폴더 안에 손 번역과 기계 번역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 그 폴더 안에 localization과 public 폴더가 있어요. 이 localization과 public 폴더 복사해 보세요. 지금 이 두 폴더 붙여 넣어야 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홈으로 가보세요. 이 버튼 누르고 show hidden file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Steam 폴더 보여질 거예요. Steam apps 폴더로 가보세요. 그 다음 Common, Baldur's Gate 3, Data 폴더 열어보세요. 우리 아까 복사했던 두 폴더를 여기 붙여놓으세요. Apply to All 선택하고 Write Into도 선택해보세요. 여기에도 Apply to All 그리고 Overwrite 선택해보세요. 끝입니다. 지금 다만 Return to Game Mode 선택해야 하고 게임 시작해야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게임은 한글화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패치 즐겁게 써보세요.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구독할 수도 있고 이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